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금은시 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6.27날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화를 모으고, 기초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정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네, 이제 지금 뭐 많은 변곡 구간이 좀 있고요. 네, 제가 오전에 올려드렸던 리먼 사태 2, 네, 데자뷰 그 영상 꼭좀잘 확인하시고 잘 보시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그거를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팔로우 하셔서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네, 잘 준비하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유가구요. 월봉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이쪽, 한 지금 104달러, 105달러, 110달러 요 부근에 물량을 소화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지난달, 윗그림자, 윗꼬리를 많이 달았지만, 양봉이고요. 이번 달에도 양봉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죽지 않는 모습이고, 월봉 상태를 보면, 자, 물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올라가죠. 유가가 올라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인플레이션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수요가 발생이 되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비용이 상승함으로써 생기는 인플레이션, 안 좋은 인플레이션이다. 꼭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거에 대한 연준의 대응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계속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연준 돌대가리들이 제대로 대응을 할까? 만약에 대응을 못하면 전 지구적 재앙이 될것 같습니다. 왜?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경기 침체로 빠지게 되면 전무후무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걸로, 아니면 그게 더 발전해서 초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올수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는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높아심에, 네, 계속 이거 보여드리고 있는데 죽을 생각을 안 해요. 네, 상당히 의미가 심장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변방의 장수인 제가, 진짜 저기, 대한민국에, 그것도 전 서울 사니까 서울의 저기 구탱이에 있는, 네, 아무 이름도 없는 변방의 장수인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준비 잘 하시면서 앞으로 시장 대응을 잘 하시고, 만약에 연준의 행보를 지켜봤는데 진짜 이거 완전 개판이다, 완전 엉망이다, 그러면 진짜 빤스런 해야 된다. 네,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른다. 그래서 올 한해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좀볼 수가 있고요. 자, 주봉을 보시면 2월 28일 주간에 생긴 이 양봉이 훼손이 안 되고 있어요, 밑에까지. 예,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 흐름이 중요한데, 제가 앞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저점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타임이다, 이렇게 좀 보고요. 116달러 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혹은 88달러 붕괴. 지금 딱그 중앙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표상으로는 다이버전스가 생긴 상황이고요. 앞으로 4월 한달 동안 잘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호주 달러고요. 자, 호주 달러 강세인 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쪽에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자원 수출로서 지금 강세 이미지가 있고, 실제로 지금 호주 달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EEM, MSCI 이머징 마켓 ETF, 얘네들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중요 지표 중에 하나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원래는 내려와야 되거든요, 달러 올라가면. 네, 그래서 달러도 보면, 2월 28일 주간에, 여기서 지금 횡보하고 있죠. 네, 아주 잘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은 100은 충분히 넘을 걸로 지금 이쪽에 물량을 소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상황 잘 보시고, 골드도 잘 보셔야 돼요.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유로는, 약세,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유럽 쪽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보다는. 그래서 뭐 러시아 뭐 디폴트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는 지금 지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서민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아, 좀 어렵네 이런데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들의 인터뷰한 제가 그 영상을 좀 봤는데 전혀 뭐 괜찮습니다. 네. 서구 매체들의 어떤 그 보도에 의하면 거의 무슨 뭐 나라가 좀 이상해지는 뭐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데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느 게 진실인 거는 이거 환율만 봐도 알아요. 유로가 이렇게 약하다는 얘기는 네, 인플레이션을 못 견딜 것 같고요. 돈을 지금 당장 끊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지금 마약에 취해 있는 나라가 유럽입니다. 유럽. 네.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해 줘야지만 견딜 수 있는, 그러다 나중에 이제 폭발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유럽발 금융위기도 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옆에 짱깨들 잘 좀 보시면 2월달 음봉에 의해서 자 3월달 양봉 윗그림자 또 양봉 생기고 있죠. 그러면 두 개의 양봉을 합치면 얘를 이제 감싸 안죠. 예, 그래서 불리시 인걸핑 패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달러와 위안화가 이렇게 네, 괴리가 넓혀져 있는데 이걸 좁히는 과정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환율도 올라가죠. 이거 과정 겪어야 돼요. 네. 그러면 중국에서 만약에 위안화가 올라가면 약세가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길까요? 예. 수입 물가 엄청 올라가고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그걸 누르고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지금 뭔가 위로 튈 내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니까 중국도 만만치 않다. 중국발 금융위기. 심지어는 지금 부동산에 유령 아파트가 저번에도 글쎄 매스미디어에서도 나왔었는데 600만 채가 넘어요. 6천만 채. 지금은 1억 채가 넘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 사는 유령 아파트. 예. 그래서 지금은 요 다이버전스 이후에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크게 올라갈 걸로. 왜? 원래는 지금 여기쯤 와 있어야 돼요. 원래는 6.9나 6.8 정도 와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그죠? 똑같이 움직였다가 갑자기 9월 달부터.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살짝 맛이 갔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직시하시고, 자, 중국발 금융위기, 유럽발 금융위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 자, 요거는, 5년물, 미국 5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최대로 지금 한 건데, 2003년 이후로 가장 높은 지금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5년물인데도 불구하고 3%가 넘습니다. 보통 연준에서 얘기하는 게 2%죠, 2%. 예. 근데 3%가 넘어. 자, 그러면 연준 당국자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예, 돈을 걷어들이든가 아니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무슨 닐리리아 하고 있어요. 예, 팍 퍼져갖고 괜찮다라는 얘기만 하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여러분 초긴장 하셔야 됩니다. 예, 초긴장 예, 하셔야 된다. 5년물 자체가 3%가 넘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살벌한 얘기입니다.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지금 네, 금리가 그죠? 예. 지금 조금 이제 죽었는데, 여기 최고점이 3.59. 조만간 4%도 갈 수가 있어요. 예.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5년짜리도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러면 10년짜리는 얼마냐? 예. 이거는 이제 저기, 실질금리. 마이너스 0.4. 올라오고 있죠. 예. 얘도 지금 마이너스 영역에 있는데, 실질금리가 얘가 빨리 플러스 쪽으로 올라와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아직도 널뛰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고, 얘가 플러스 쪽으로 돌아설 때 주식시장은 본격적인 하락이 있을 것이다. 특히 나스닥. 네, 그거 잘 판단하시고요.
자, 이게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얼마죠? 2.8이에요. 엄청 높죠? 네. 이게 지금, 이게 살벌하단 얘기죠. 제 얘기가. 예, 여기. 네, 2.9, 지금 3%도 넘으려다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네. 이게 지금 심각한,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이 정도 높다는 얘기는 연준에서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예. 무시무시한 얘기고요. 자, 10년물입니다. 드디어 또 올라가기 시작했네. 2.452. 예. 그래서 지옥의 문을 여는 금리가 2.5 이상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3일 도전하다가 살짝 쉬었다가 다시 지금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예상 시나리오는, 자, 여기 세번 도전, 한 번, 두 번, 세번 했죠? 자, 이렇게 도전했다가 살짝 내려왔다가 뚫어요. 그다음에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는, 네, 이런 흐름.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가 이제 2.5가 된다. 지금 2.452, 얼마 안 남았죠? 자, 그런데 여기 2년물을 보시면 2.467이죠. 역전돼 있죠. 그 다음에 2.6이죠. 어떻게 10년물 금리가 더 작아요? 5년물보다. 말이 안 되잖아요. 2년물도 그렇고. 그죠? 웃기죠? 예. 네. 진짜 이거 웃긴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잘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대로 정책금리는 얼마예요? 예. 네, 지금 0.5%. 예. 네, 딱 유지하고 있죠? 자, 2년물. 네, 올라가고 있죠? 예. 네. 자, 5년물. 예. 네. 폭등하고 있죠? 뭐잘 올라가고 있어요. 자, 30년물 볼까요? 네, 30년물도 2.5%. 자, 그런데 10년물하고 여기 보면 30년물하고 별로 차이 안 나죠? 이것도 역전되면 골 때리는 상황 생기는 거죠. 어떻게 30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이제 작아질 수도 있죠. 얘가 올라가면. 그래서 우리는 진짜 고민을 해야 된다. 야,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예. 진짜 심각한 상황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 겁니다. 왜냐, 채권 쪽은 진짜 똑똑한 스마트 머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 투입하는 금액이 100억이 넘어요. 최소 금액이 100억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막 그냥 넣다 뺐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야 뭐 주식 연습한다고 뭐 애플 한주 샀다, 두주 샀다 막 이러죠. 여긴 그런 게안 돼요. 일단 등치가 크니까 신중하게 움직여야 되고, 신중하게 움직이려 보니까, 예, 어떤 전망에 대한 그게 정확한, 네, 해석이 안 되면 절대로 진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고, 자, 역전 계속되고 있죠. 예, 마이너스 0.011,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근데 얘는요? 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월봉을 보시면. 예, 그래서 요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올라가는 과정에, 요 과정에서 나스닥이 폭락. 자, 요 과정에서 또 나스닥이나 지수들 폭락. 그 다음에 여기 고점이 여기가 3.5거든요. 여기가 3.6이나 3.5. 그죠? 3.5, 3.6. 내려올 때 바닥. 최초의 하락. 올라가다 최초의 하락. 올라가다 최초의 하락. 예. 바닥.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자, 찍고 만약에 내려오면, 예. 당연히 올라가죠. 왜? 우리가 정책금리 얘는 고정이 돼 있잖아요. 0.75, 뭐, 1.0 이렇게. 그 대신 10년물 금리가 팍팍팍팍 뛰면, 뛰는 이유는 연준의 테이퍼링과, 테이퍼링이 아니죠. QT죠. 양적 축소와,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면 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10년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10년물이. 조만간 이제 5월달 금리 인상하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올라가요, 얘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잘 보자. 그래서 역전은 역전, 확실히 역전된 거 맞고요. 네. 그러면 침체 신호가 뜬거 맞고요. 예. 이거는 전통적인 신호기 때문에, 예. 얘가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1년 반이든 후에 침체에 빠진다고 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우리가 보는 거는 이거죠. 3개월물. 얘는 아직 빠질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르니까 주식시장이 괜찮다가 아니라, 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듯이 올라갈 때 어때요? 예, 폭락했어요. 올라갈 때 어때요? 폭락하고 있어요. 지금 올라갈 때 어때요?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살짝 반동 줬지. 그러니까 이 지표는 얘기를 안 해. 제가 유일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저예요. 예. 그래서 참고를 하시라. 예, 참고를 하시라. 실제로 그런가? 실제로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를 잘 보자. 그러면 제가 리먼 사태 2라고 했던 그 영상을 보시면 나스닥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지금 나스닥 반동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앞으로 시장을 잘 보시라. 예. 그래서 자, 이건 침체는 침체대로 간 거고 조만간 예, 경기 침체는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예, 자, 주식시장의 폭락을 예고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쌍봉을 치고 내려오면서 자, 여기서 자, A파 그 다음에 자, B파 살짝 고점이 넘었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C파인데 자, C파 내려오는 와중에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고 지금 여기서 머물고 있다. 자, 그럼 더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내려올지는 뭐 두고 봐야죠. 예, 그래서 지금 RSI과 그 다음에 MFI 요게 지금 살짝 반등이 들어왔는데 예, 방향성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잘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최대 반등폭 올라와 있고 여기 38%. 자, 앞으로 방향성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보니까 나스닥하고 조금 좀 같이 네, 연동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나스닥 반동 들어올 때도 얘네들이 반동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나스닥 흐름을 잘 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우지수입니다. 자, 다우지수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 지금 200일선에서 공방을 벌이다가 예, 짱대 음봉 맞고 지금 네, 살짝 음봉이 생기고 있죠. 예, 여기 데드크로스 났고요. 그래서 앞으로 요 흐름이 어떻게 될까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S&P500입니다. 자, S&P500도 말씀드린 대로 요 부분, 네, 요 큰 선, 검은 선, 그래서 4550, 네, 여기서 공방을 벌이죠, 다들. 그죠? 자, 돌파, 지지, 지지, 붕괴, 자, 다시 재붕괴, 돌파, 다시 재붕괴. 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얘가 만약에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생긴다라면 이 고점에 도전할 것이고요. 자, 지금은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요 시츄에이션 있는 거 보시면 조만간 예, 밑으로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이 저점들을 이탈하는지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리먼 사태 2 얘기했던 게 이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때가 2008년 최초의 파동이 형성됐을 때 그 다음에 현재 파동이 형성돼서 올라가는 상황, 반동 줬던 상황, 여기서 반동 줬던 상황들, 요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매일 저녁 시간에 한 번씩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흥미롭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지난 차트고,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진행 중인 차트, 그죠? 예. 그래서 매일 저녁에 한 번씩 아니면 제가 시간대를 봐서 오전에 이건 이제 그 오전에 끝나고 나오는 차트니까 예, 그거를 제가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요거를 왜냐면 지금은 제가 봐도 뭔가 하나 터져도 크게 터질 것 같은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리먼 사태 그런 거 말고 다른 요인에 의한 예,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좀 보시고요. 자, 현재 나스닥 선물은 네, 네, 여기 보면 자, 여기 200일이고요. 지금 200일에서 지금 또 여기 120일이고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요거 예, 파동 예, 보시고 현재는 200일과 50일 데드크로스 나 있고요. 여기 60일선이고 여기 이제 120일선 그래서 지금 역배열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120, 60, 20일 자 역배열이면 주식을 한다 안 한다? 예, 주식을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예. 어느 때 한다? 이렇게 정배열일 때 한다.
정배열일 때 요렇게. 그래서 지금 역별 진입이 돼 있기 때문에 하면은 내 손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여러분 잘 보시고 일단은 120일 저항에 맞닥뜨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역배열 정배열 적어 놨고요. 데드크로스 나와 있고 지금 급한 반등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파동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에 이제 충격 1파가 완성이 됐고 반등 2파,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머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흐름에 따라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요거 제가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녁에 하는 게 나을까요? 오전에 하는 게 나을까요? 저녁에 하는 게 낫겠죠? 그죠? 신선하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파동 지금 현재 조금 약보합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패턴도 지금 쌍봉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대 얼마까지 갔냐면 RSI 64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요거 잘 보시기 바라고요. 아주 세게 들어온 겁니다, 반등이. 자, 그 다음에 자 금은비죠. 금은비는 재작년 3월 달에 고점 치고 내려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가 지금 그래서 A파, B파, 그 다음에 이제 C파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과정인데 한 40까지 보시면 되겠고,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라면 은값이 아주 폭등을 할 것 같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금월봉이고요. 구독자님이 질문을 해 주셨어요. 자, 여기 고점이 얼마냐면 2074달러고요. 여기 고점이 얼마냐면 2070달러입니다. 거의 이제 고점이 같은데, 그런데 여기 RSI 값이 2083이고 여기가 61이다. 이거 다이버전스 아니냐? 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다이버전스 맞아요. 고점은 일정한데 얘가 내려왔다. 자, 그러면 얘는 분명히 조정이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얘 모습을 보면 여기 작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보면 다 50 위에 있었어요. 이게. 예. 그래서 무슨 뜻이냐? 상승으로의 전환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이버전스 봐서 깊게 내려갈 것이 아니라 지금은 파동으로서 3회 1파, 2파가 조정이 되고 현재 3회 3파다. 파동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RSI 값이 50m로 안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이 힘이 계속 상승의 힘이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살짝 다이버전스라기보다는 그냥 원래대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우리는 그래서 보험 차원에서 얘를 바라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거래량. 없던 거래량이 터졌어요. 요때. 예. 그래서 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모든 자산 시장이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얘만 못 올랐어요. 그럼 돈은 얼로 움직인다? 예, 못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다. 자, 얘는 뭐 배당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제 말 그대로 금입니다. 금. 네, 실물 금. 예, 근데 얘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예, 앞으로는 소용이 많을 겁니다. 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패권에 도전 받고 있죠. 네, 특히 이번에 이제 제일 처음으로 러시아가 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중국 짱깨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봤을 때 금은 앞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겁니다. 예. 물론 달러는 힘을 조금 잃을 뿐이지만 그래도 달러가 약화되는 것에 따른 금의 상승이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다음에 엄청난 재난이 닥쳤을 때 아까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게 올 때 우리를 구명해 줄 수 있는 거는 금밖에 없다. 예. 루브라도 아니고 원화도 아니고 달러도 아니고 금입니다. 실질적인 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때마다
여유가 될 때마다 1g도 좋고 한 돈도 좋고 꾸준히 모아놓으세요. 하여간 무조건 이유 없습니다. 모아놓는 게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요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팔로우를 잘 하시라. 예, 지금 여기를 지금 1700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예, 재작년 네, 7월 달부터. 그죠? 맞죠? 예. 7월 달 여기서부터 5월 달 요때부터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박스권 한번 도전했죠? 또 도전할 겁니다. 여기 2070달러. 예. 여기 뛰어넘으면 이제는 예, 고공행진하는 겁니다. 조만간 저는 할 걸로 보고 있고, 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나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어떤 걸 모든 걸 할 때는 네, 본인 책임하십시오. 내가 여기서 들어갔든 여기서 들어갔든 여기서 들어갔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가서 자 아니다 싶으면 나와야 되는데 계속 하소연만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접어야죠. 투자를 할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내가 좀 더 좀 무기를 갈고 닦아서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때나 막 들어가고 누가 좋다고 하니까 사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저는 보험 차원이기 때문에 꾸준히 조금씩 소량씩 모아가면 나중에 진짜로 도움이 된다. 아니면 저는 금 같은 경우는 어떤 마음으로 하냐. 애들한테 물려주거나 제가 아주 나중에 노후에 자금으로 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당연히 조금이라도 올라 있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아주 조금씩 조금씩 사놨습니다. 이거. 예. 그래서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수익을 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재난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가장 얘가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근거는 거래량이다. 예,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은도 그래요. 요즘 이제 JP모건 CEO가 나와서 앞으로, 큰일 났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까 기사도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전 세계 실물의 50%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갖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 예, 달러가 종이돈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구독자님도 글을 남겨놓으셨는데, 금을 모으려고 그랬더니, 예, 정부에서 막았답니다. 그럼 은은 해도 괜찮아 그랬더니 그래 그건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물량의 50% 실물 은 네. 실물을 갖고 있어요. 뭐에 대비해서? 예. 네, 불안 앞에 시대가 종막을 내릴 것 같아서.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죠. 조금씩이라도. 요즘에 이제 1온스에 지금 24달러니까 예. 네, 3만 원 넘겠죠? 그래서 모아 놓으세요. 이것도 3개, 5개 이런 식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 화폐로서 뭐 캐나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그 법정 화폐를 사는데 한 묶음도 사요. 묶음 돈 모아 갖고 예, 이렇게 여러분이 사 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 투자 어떻게 해요? ETF 어떻게 해요? 그런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나 주식 어떻게 해요? 아까도 질문이 들어온 걸 봤는데 네, 주식은 저도 몰라요. 네. 어떻게 할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사고 팔고는. 근데 이거는 우리의 뭐에 생존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보험 차원에서 들어두시라. 그러면 네, 앞으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수익, 내가 좀 수익 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 그리고 지금은, 예, 엄청난 금리 인상기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 현금이나 아니면 이런 안전자산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잘 준비하시고, 자, 먼저 빨리빨리 준비하시는 게, 하루라도 유리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 있는데 잘 체크하시고 골드 꼭 체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공부하시고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하시고
예.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